서울시의회 전광판에 조례 공포문이 붙었습니다. 매년 3월에서 4월 초중고 학생들이 치르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각 교장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의 반대가 잇따르며 진통이 커지다 결국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송한 이후에 5일 만에 5일 이내에 교육감은 공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진군 진행 진전할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을 빨리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학교별 과도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상위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의 효력 발생과 상관없이 당초 대법원 제소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소송 제기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법원 제소를 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초학력 공개를 놓고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의회와 교육계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